자, 오늘은 정형외과 시리즈, 코멘트 2 시리즈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뭐 창고 정리를 하느라고 물건들이 많이, 그리고 여러 개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차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물건 정리하고 또 점검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일일이. 그냥 대충 그냥 중고라고 해서 갖고 와서 닦아만 팔수 있는 성질이 꽤 아니잖아요. 중고 의료기들 다 분해해서 러닝 테스트하고 또 부품 하나 없으면 또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거의 그 풀세트예요. TPS가 가격적으로 부담되시면은 이 코멘드 2도 좋습니다. 코멘드 2는 주로 어떤 거면 스몰본 서저리에 많이 쓰이고 이니 쪽에서는 뭐 치과나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써요. 작은 수술을 써요. 스몰본 하실 때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구성품들이 그 어태치를 뭐 붙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져요. 가장 기본적으로 유니버설 와이버 드라이버에 그냥 요 약국수 하나 붙여갖고 팔면은 뭐 가격이 더 싸질 수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요 구성을 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게 핸들로 할수 있는 게 있어서 요 펜타입의 이런 삭소나 고속 드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만 RPM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신경외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요렇게 스트라이커 전용 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링도 있어요. 이런 거 구매하셔서 쓰시면은 이제 여기를 딱 닫으시면 닫힙니다. 열고 닫히고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키시 220볼트고요. 파워키시고 이제 RPM을 이제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요. 파워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와이어 드라이버. 일반 드라이버로는 야콥스랑, 이것도 이제 끼우시는 방법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이 있는, 여기가 보면 홈이 있죠. 이 안에 홈이 있는 거에 맞춰서 닫으시고 닫으세요. 이게 TPS랑 각각 다 다릅니다. 스트라이커도 보면 자기 시리즈별로 다 달라. 무선이든 유선이든 다 다르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호환이. 뭐 이거 말고도 뭐 3M 거 이런 것도 다 자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요것들, 이 레몬잭도 지네들만의 독특한 거 씁니다. 그래서 뽑으시고, 그럼 인식됐죠? 여기 보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인식됐다고 나오죠? 핸드피스가 인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아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이프 정방향 역방향을 밑에 와이어 드라이버는 밑에서 트리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 해서 할수 있게 돼 있고, 치켜고 척키는 쓰시면 되죠. 뭐 보통 이제 드릴링 할때 이거 기본적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핀도 보면은 굳이 핀콜렛, 와이어 콜렛 없어도 이걸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정형외과는 이렇게 뒤에가 안 통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TPS보다는 쓰긴 간편해요. 뭐 공간 많이 차지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이제 핀콜렛, 와이어 콜렛도 요거가, 요게 와이어 드라이버용인데, TPS도 보면 요런 어태치들을 써요. 근데 어태치가 이제 요게 와이어 드라이버 구성인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핀콜렛이에요. 2.0부터 3.2까지. 그래서 이거 쓰시면 좀 편하죠. 왜냐면 피닝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 3점 정도 되는 것들 그냥 놓고 잡아 당기시고, 드릴링 가능합니다. 재밌죠? 와이어도 이렇게 얇은 것들, 뭐 1mm 이하짜리든 와이어 드라이버. 요 와이어 드라이버는 중고 구하기 힘듭니다. 와이어 드라이버도 작아서 이 구성이어도 가벼워요. 핸들이 상당히.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와이어 드라이버, 커맨드, 정확히 스트라이커 커맨드 와이어 드라이버예요. 이거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됐고요. 이렇게 예전에 이 구성에다가 이제 해갖고 좀 싸게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좀 보다 이거보다 고급 기능을 쓰시려면은 요두 개가 필요해요. 요게 보면은 여기 끼우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홈이 있죠. 홈에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맞추셔서 끼우셔야 돼요. 들어갔죠? 들어가고 락킹을 잠그세요. 이렇게 돌리시면 잠깁니다. 락 잠기시고 이것도 여기다 꼽습니다. 이건 포트가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풀스위치 포트인데, 풀스위치 쓸 필요가 없죠. 핸들을 다 끝나니까. 이렇게 돼서 싹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핸들로 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베이에서 구하실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있으셔도 비쌉니다, 이거. 이렇게 당기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고속 어태치 드립니다. 이거 4만 RPM 나오는 거니까요. 이것도 쓸만합니다. 이거는 뭐 디스크나 이런 거 갈아낼 때나 할때 신경외과용이죠. 그러니까 정형외과용은 한 1000RPM에서 1500RPM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신경외과 쪽은 몇만 RPM이니까 TPS도 보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그래서 각각 용도에 맞게 RPM이 틀립니다. 성형외과에서 고속으로 뼈 깎을 때도 고 RPM을 쓰죠. 근데 일반 정형외과는 저 RPM입니다. 홈을 꽂는 게. 들어갔죠? 놓고. 그래서 뒤로. 스트라이크 서지컬. 부르실 때는 하고, 내쉬고. 그럼 이것도 이 버도 끼우실 수 있어요. 이거 스트라이커용 전용 버입니다. 보시면. 요 타입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스트라이커 전용 버입니다. 요거는 스트라이커 본색 문의해서 이런 것도 꽤, 스트라이커는 뭐 이런 거 신분살라면 돈 10만 원 해요. 꽤 비싸요. 하여튼 이렇게 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쓸만합니다. 이것까지 있고 핸들, 펜타입 싹소가 있으니까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